산지로 들어서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간다는 그릇된 주장. 목사는 우리 민족이 동방으로 온 길은 파미르 고원이라. 천신산맥이 아니라 거기로 들어가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동방으로 온 길은 파미르 고원이라. 천산산맥이 아니라 그러니까 길로 가면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동북쪽으로 가면은 천신산맥이 나온다. 천신산맥을 넘어서 동북쪽으로 좀 더 이동하면은 이렇게 산맥이 알타이 산맥이 나오고 이를 넘어가면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은 시베리아가 나온다. 그렇게 이동하면은 절대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천신산맥과 알타이산맥으로 넘어가면은 시베리아 벌판으로 벌판으로 들어가게 된다. 알타이산맥을 넘어간 우리 조상들은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대장정 파미르 고원이나 천신산맥을 넘어가는 대단한 여기는 공항 근처라서 소음이 크네요. 강변은 좋은데 여기 공항 문 때문에 이쪽 지역이 힘들겠네. 자, 우리 조상이 좋은 길로 이동했다는 또 하나의 거짓말은 혹자는 우리 조상들이 동방의 산지 즉 파미르 고원 천신산맥 알타이로 넘어서 동방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 우리 민족의 길을 보니까 이렇게 유목민으로서 지신되던 우리 민족과 유난히 닮은 민족이 거기에 있었다 주 무대가 있었던 거기에를 통해서 몽골과 만주 지역으로 쉽게 들어가는 것이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이렇게 좋은 길로 해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바닷길로 가지 않고 산길로 초원으로 해서 우리 한국으로 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뜻이네요. 그는 한국인이 야베스 소신으로 후손이라고 믿겠는데 따라서 당연히 우리 조상들이 유러시아 대륙 북방의 초원지대인 초원길을 통해서 몽골과 만주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초원길은 야베스의 거주지인 흑해 연안의 동유럽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동유럽 카스피의 북한 카자 초원 또 이렇게 몽골로 해서 대흥 알령 산맥 만주 그리고 한반도 이르는 길이 초원길이다. 그가 우리 조상의 초원길을 통해서 천동했다고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원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유러시아 대륙 북쪽의 초원지대를 통해서 동방으로 왔다는 주장은 한국인이 야베스 후손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만 설득력이 갖는다. 왜냐하면 초원길은 야베스 족속의 땅인 흑해 연안의 동유럽에서부터 카스피의 북한 카자흐 이런 준과 얼분지 몽골 또 대흥 만주 한반도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인이 야베스 후손으로 믿는 그에게는 북방 초원길이 우리의 조상들의 자연스러운 이동 경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는 거죠. 좀 더 세밀히 짚어보자. 세밀히 보자. 차지찬 눈이 얼음으로 까지 끊어먹고 파미르의 기온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험악하여 겨울이면 자주 영하 50도 와 엄청나네요. 이런데 파미르 고원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은 힘들다. 파미르 고원은 실크로드 오아시스 육묘의 필수 경유지였다. 이처럼 고산지 장군 이전에도 파미르 고원을 제대로 넘어간 사람들은 많이 존재했다. 물론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뿐 파미르 고원을 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크든 작든 집단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기록이 없을 뿐이다. 파미르 고원의 바위 투성이 지형과 냉혹한 겨울 때문에
상당 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런데도 먼 옛날부터 파미르를 넘는 무역로가 생겨난 것,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파미르, 마르코 폴로, 13세기의 파미르 하이웨이. 역단이 동양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메시아에서 북방 종길을 이동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게 우회할 이유는 없다. 뿐만 아니라 주구 역사에서 당나라 고선지 장군 이전에 이미 파미르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고선지 장군의 고선지보다도 먼저 이 길을 떠난 사람은 중국 동진의 승려가 있었다. 법현이라는, 법현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인도로 들어갈 때 파미르를 넘어갔다. 그는 399년 해경을 이렇게 쭉쭉 그런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당나라 초기의 고승임의 역경성이었던 현장도 640원인의 기국을 했다. 현장 립사는 645년 약 17년간의 서역과 인도 여행을 등등, 현장은 천축 인도 여행의 견문기를 통해서 고성지 장군보다 먼저 파미르 공원으로 넘어간 신라 청년도 있었다. 해초는 신라에서도 경주를 출발해서 백길로 중국 이렇게 등 지났다. 이런 뭐 소음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거는 우리 조상이 소음길로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야베스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뿐이다. 이 뜻인데, 자, 필자의 저서 또 하나의 선민 아리라는 인도를 사설이라고 외도하자. 그 내용들은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욕단이 자녀들을 이끌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듯이 파미르 고원과 천신산맥에 이어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을 지나 중국 동안인 티벳산 밑으로 왔다는 것은 누가 믿겠는가? 역사적으로 천신산맥과 파미르 고원을 제대로 넘은 이것은 주 740년경 중국 당나라 장수가 된 폐망한 고구려 가문 출신의 고선지가 이끌던 군대들이었다. 그들 당나라 군대에 의한 동물교원 등반기는 유명하다. 우리 민족이 동방으로 온 길은 파미르 고원이나 천신산맥이 아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전국 대륙으로 들어가게 된다. 즉 우리 민족 주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목민, 스키타이, 흉노, 훈족 등 우리 민족과 유난히 그 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의 무대, 곧 야베스 땅인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반박은, 이 글은 전체가 거짓이다. 전체 사실이 아닌 픽션이다. 본장에서 이 주장이 왜 완전히 허구인지 확인해보자. 고선지 장군을 이용한 교묘한 속임수. 그는 역사적으로 천신산맥과 파미르 고원을 제대로 넘은 일행은 AD 740년경 고려 유민 출신 당나라 장수인 고선지 장군의 군대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교묘한 속임수다. 사람들은 여금 고선지 장군의 군대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파미르 고원을 제대로 넘어갔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혀 사실 아니다. 그는 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 샘의 현선 역단이 가게가 대홍수 이후에 동양의 산지이고 파미르 고원 천신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방으로 이동을 했다는 성경 원어와 문맥에 근거한 필자의 해석을 성도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려는 목적 때문이다. 성경에 근거한 걸로 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파미르 고원을 제대로 넘은 것은 고선지? 그는 사람을 기만하고 있다. 역사상 파미르에 대한 것이 역단 적석은 이란 북동부의 메사 등등등등 서발을 통해서 출발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언급했듯이
실크로드는 미시하도 근처에서 시작되었다. 미시하도 메사는 동양으로 나아가는 강물이었다. 그러므로 수발의 동쪽 산지를 찾아가던 역도는 당연히 동쪽의 실크로드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아미르고원 천신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 수발을 횡단해서 시베리아 수발 백두산지로 넘어갔다라는 주장인데요. 자, 또 하나의 신뢰로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보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연대기가 모두 기록되지 않았고 주요 인물로만 14세씩이라는 인위적인 편집 원칙으로 기술이 되었다. 족보 중심으로 초기하게 기록된 것이다. 또한 히브리어의 어법상 나타, 아들, 딸 등의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고 같은 혈족끼리 모두 통용되는 감금이한 용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주의 신학자들은 아담에서 노아 그리고 노아 BC 천만 년경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선사시대는 매우 장구한 시간이 포함된 긴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아담이 출현한 BC 4114년이나 역단의 시대에 2357년은 옛날로 소급될 수 있다. 성경이 모두 인류의 족보를 연대기에 따라서 상세히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대홍수 후에 극동의 벌달에 정착한 다안의 친족들이 서쪽으로 이동, 역이동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세미르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원이다. 당근의 연대와 수메르의 연대, 한 가지 더 확인할 문제가 있다.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광야에서 문명을 건설한 것은 BC 3500년경이다. 당군의 고조선 건국 연대로 하는 BC 2333년보다 천년 이상 앞선 시대이다. 혹자는 이런 시간적인 것을 내세워서 한국인과 수메르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연대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군 기원한 사실로서의 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군에 대한 연구는 북한 역사학계가 더 활발하다. 북한 김일성 총학대학 교수인 현경호 박사는 고조선의 성립과 수도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조선을 세운 연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군의 조선 건국 연대에 대하여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기원전 2333년이라는 설이 통용되어 왔고 이 기원전 2333년 설은 고려 13세기 말에 리승효의 제왕 은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때 리승효는 자기 저서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 당군의 조선 건국 연대를 중국 여인공 건국 연대와 똑같이 무진연으로 본 것인데 그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구체적인 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당시 여인공을 중국 한족의 시조로 보면서 그의 건국 연대가 우리 당군의 건국 연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그런 먼 길을 세웠던 것이다. 더욱이 이승효는 자신이 제기한 당군 공적 원전이자 중국의 여인군에 대한 관점에서조차 벗어나 지금은 당군 건국 기념을 이렇게 해서 2013년으로 보고 있는데 25년 즉이 이것은 리조초 이대의 시대주의 후기인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당군조선 건국연대 기원전 2333년 설 그 자체가 애당초 그것을 설정할 때부터 실제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제기된 것인 만큼 그 적용에서의 차고 여하와 관계없이 오늘에 와서는 하등의 의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 한국 역군 당군을 찾아서의 기록된 책의 내용이 있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글에 대해서 당군의 연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내용이 있는데 건국시조
단군 때로부터 상당히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세운 연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다만 단군이 매우 막연한 인식만을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연대를 자기들이 알고 있던 가장 오랜 옛 임금과 비교해서 이와 같은 시도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 다시 말해서, 단군의 즉위원년의 절대 연대는 사실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삼국유사 등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군이 여호와 동시에 즉위에서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이다. 여호와서는 이상적인 통치 시대를 펼친 인물의 대명사적인 여호는 공자가 성군으로 추앙하던 인물이다. 바로 그러한 여인군과 단군 운동 시대에 즉위해 조선을 건국했다는, 즉 우리나라가 중국의 대등한 시기에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것을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군의 즉위 연대와 관련해서는 그 절대 연대에 질책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의도했던 의식 세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따라서 단군을 성경상의 세움의 현손, 역단이라고 단정할 때는 단군 시대와 역단 시대의 일치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 전혀 없다. 주전 2333년이라는 기원은 사실로서의 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먼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혹자의 주장은 일부의 가치도 없다. 단군 시대는 수메르와 동시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메르인들과 한국인이 친족이 아니라면 어떻게 두 민족이 동일한 형태의 씨름까지 할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앞서서 지적한 바처럼 수메르인과 한국인은 언어, 체형, 여타 풍습이 확연히 일치한다. 수메르는 우리 교리와 혈통이나 언어, 문화적으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던 친족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이 셈의 후손이라는 것은 내증과 외증을 공히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여,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남자가 씨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골상 역시 유럽 백인들의 골상과 비슷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역시 엉덩이에는 유럽 백인 아이들처럼 청관점도 없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 한국인은 야백계열의 종족이 아니다. 우리 한국인은 셈의 후손이다. 셈족 중에서도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 또 아들 때의 에벨의 둘째 아들 역단의 후손이다. 셈의 역단에 근거한 한민족의 기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군요. 자, 수메르 학자 강신대 박사의 견해로는, 수메르에 대한 전문학자인데 세계적으로 그가 저서는 수메르에서 미국 명문인 하버드, 예일, 버클리 대학 등에서 성서 언어 교재로 쓰이고 있다.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신대 박사는 수메르와 슈리어를 연구한 탁월한 성경 언어학자다. 강 박사는 한민족과 수메르 이런 한 뿌리라고 역설했다. 아래는 강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인데,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룬 수메르인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북방, 티그로스 등등 티그레스 이렇게 살았던 수메르인들이, 처음 살던 티그레스 수메르인들은 3500년부터 BC 25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인류 문명을 건설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떠나자 수메르는 급속히 쇠퇴했다. 저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대를 BC 2166년으로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수메르인들이 세운 여러 왕족 중에서 제성 우르 제국 시대입니다. 수메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대이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중간에 들른 하란은 아람어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정착한 가나안에는 가나안 언어가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수메르 아람어 10% 가나안어 10% 정도의 영향이 섞여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창세기는 40% 이상이 수메르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수메르의 자치가 강력합니다. 한민족과 수메르인은 한 뿌리다. 아브라함은 수메르인이니까 검은 머리 있을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검은 머리가 많아요. 한민족과 수메르인 얘기를 계속할까요? 우리말의 수메르에는 많은 맑은 단어가 많아요. 길, 바, 뭐, 돌, 아빠, 엄마 같은 원초적인 단어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 이 같은 인칭 대명사도 같습니다. 두 언어 모두 교착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딴 아람은 아람의 발이라는 뜻이에요. 길갈은 큰 길이라는 뜻이고요. 저는 자그로스 산에서 스메르인과 한민족이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민족과 스메르인 사이에 이동과 교류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시대까지도 교류가 있었다고 봐요. 산이 스메르, 우르, 구름, 이거 히브리어는 하루, 그러니 한라산 같은 이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 구르, 구르, 구름. 창세기 기록된 에벨의 아들 욕단이 한 번 더 와서 고조선을 만들었다고 보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이에요. 욕단이 동방으로 와서 유석근 목사 측에서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어떤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고 큰 산맥에 막혀 있어서 그렇게 멀리 이동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렇잖아요.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 어족이 속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에서 한반도까지 이동하는 길목에 있는 산맥들이 정확히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입니다. 그 길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이어지는 무역로도 있었으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활력이 강한 민족은 한민족과 유대인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자가 되고 교회나 회당이 생기죠. 두 민족이 같은 종족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타고로의 동방의 등불을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한국인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강 박사의 가르침은 필자가 또 하나의 서민 아리랑 민족에서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스메르인들은 대홍수 후에 가장 먼저 극동아시아로 천둥하여 박달나를 세운 욕단족속 곧 우리 한민족의 친족들로서 바이칼호 천혜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이렇게 강국사 언급한 바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스메르였다. 스메르였다.